운전자라면 누구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하지만 보험회사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가입 시기가 돌아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자동차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보험사마다 다른데 따지기 힘들어서 그냥 설계사 통해서 해요. 그나마 저렴한 다이렉트 이용하는데 복잡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가격만 보고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 이것저것 따지기 복잡하다면 몇 가지만 기억하자. 이것만 알면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동차 보험 갱신. 자동차 보험료는 특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사실 알고 있는지. 자동차 보험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보험사 간의 보험료 차이가 최대 30%가 넘는 사례도 있다. 먼저 자동차 보험 다모아 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료 갱신 가격이나 여러 보험회사 간의 비교 견적을 내보자. 보험회사가 정해졌다면 각종 할인 특약과 보장 내용을 합리적으로 살펴 조금 더 저렴한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첫 번째,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범위를 좁힐수록 저렴해진다. 특히 개인용 승용차라면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로 하지 말고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보험 가입자 혼자만 운전한다면 차주 1인, 부부라면 부부 한정 등인데 가족의 운전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가족 운전자 외 운전자 추가 등의 특약을 선택해 최대 15%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두 번째 팁! 보험료를 계산할 때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횟수에 따라 1년 보험료의 0.5%에서 1.5%의 금액이 추가된다. 따라서 분할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면 보험사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험료 줄이는 세 번째 팁! 안전장치를 확인하자! 에어백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두 개 있다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블랙박스, ABS, 도난경보기 같은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모든 보험사에서 자기 차량 손해의 보험료를 5%까지 할인해준다. 보험료 줄이는 네 번째 팁! 내비게이션 안전운전 할인 특약을 활용하자. 안전운전을 잘 준수해서 61점 이상을 받으면 가능한데 최대 1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이 할인이 된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저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 대중교통 이용하면 할인이 돼요? 다섯 번째 팁! 대중교통 이용했다면 할인 가능! 직전 3개월 동안 대중교통비가 6만 원에서 12만 원 이상 사용했다면 보험료를 5%에서 8% 할인해준다. 이외에도 전기차 할인이나 보험증권 이메일 수령 등 보험사마다 다양한 할인 특약이 있으니 확인해보자. 마지막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자. 보험료 할증에 속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향후 2년 동안의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꼼꼼하게 확인해 챙긴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것만은 기억해보자. 알면 더 챙겨갈 수 있다.